안녕하십니까. 드루아 TV 손금닷컴입니다. 목포는 항구다. 들어와, 들어와. 자, 손금 보러 들어와. 네. 자, 오늘은 손금물회가 들어왔는데요. 손금물회에 들어오신 분의 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제 밴드에 올라온 분이신데. 44세 여자입니다. 늦은 나이에 헤어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손금에 보이는 전반적인 흐름과 성향. 선택한 일이 잘 맞는 것인지, 손금으로 보이는 또 다른 체육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특별히 아픈 곳은 없습니다. 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늦은 나이에 헤어 미용을 하셨는데, 선택한 일이 잘 맞는지, 손금으로 또 다른 체육권이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또 오늘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손금을 네, 제가 봤을 때 네. 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쪽 오른손이고요. 이거는 왼손입니다. 자, 왼손은 선천적으로 주로 나온 손금이고요. 오른손은 후천적인 손금입니다. 오른손은 또 좌안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왼손은 운의 기능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네는 뭐 운동신경이라든가 또 운에는 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뜻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 같은 경우는 예 오른손은 후천 쪽으로 사회 성향에 관련된 그런 주로 보고요. 자, 왼손은 가정이나 본인의 내면적인 그런 성격을 보는데 아주 적절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손금을 이제 시작할 때는 제가 이렇게 생명선, 기본 3대선이죠? 자, 생명선 이렇게 쭉 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하고 있고, 원래 생명선은 이렇게 좀 동그랗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지어진 걸 보니까, 일단, 뭐 크게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삶의 굴곡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두뇌선은 자 이렇게 쭉 갔다가 또 지선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이중 두뇌선 끝부분에 이중 두뇌선이 됐고요. 자, 감정선은 쭉 갔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갔습니다. 원래 이중 아이고 죄송합니다. 원래 이 정도에서 딱 내려와야지 예, 좋은데 좀 적절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운명선은 쭉 올라가고요. 운명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올라갔고 다시 이쪽 운명선 올라갔는데 이렇게 또 올라가네요. 중간에 일이 몇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정확하게 보면 저 여기 잠깐 끊겼다가 가늘하게 또 올라갔다가 다른 일들이 또 하나 더 생기고 그러네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이때 나이가 45세입니다. 예,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가 50이고요. 50대에 새로운 일들이 좀 생길 것 같고요.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드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그래서 운명선이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재물선. 재물선은 뭐 인기선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삶의 만족도 선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재물보 그런 선이고요. 네, 삶의 만족도는 나름대로 만족하십니다. 근데 자 이렇게 장애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애가 이렇게 지금 장애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간에 뭐 어떤 일이나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그런 일로 인해서 장애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사업성이 좀 있고 책임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결혼선이 좀 하얀 곡선을 그었어요.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상초인데요. 상초인데 상초가 이렇게 뭐좀 지저분해요. 이런 부분들은 좀어 머리 예, 열 그다음에 뭐 갑상선 예, 그런 부분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건강상에 굉장히 이분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아니면
지금 사업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나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기질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질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가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상처가 뭐 나쁘다고 해서 좀 지저분하다 해서 막한 구간이 막 이렇게 아프다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뭔가를 좀 지선이 가고 그랬는데 이분도 사실은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리나 사람 관리 그다음에 행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성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선이 이렇게 쭉 가다가 진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좀 약하게 좀 나왔잖아요. 약하게 나왔다가 이 구간에서 잘 헤쳐나오고 좀 생명선이 이렇게 되는데 생명선이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타원형처럼 쭉잘 나와야지 아주 평범하고 행복한 지수를 가질 수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삶이나 삶의 만족도나 스태미나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체력적으로 약할 수도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 나이 때는 지금 개운선이 올라갔습니다. 개운선은 말 그대로 10개 운인데 이 운이 들어온다 그런 뜻인데 이때 부분에 아마도 그 문소운이라든가 행운이 따르는 그런 그 나이대가 될수 있겠습니다. 여기부터 0살부터 자 100살까지 한다면 이 나이 구간이 한 40대 초반 정도 될것 같아요. 40대 초반이면 지금 현재 나이가 44살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뭔가가 운이 좀 따르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파악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생명선이 이렇게 진하게, 자, 호수처럼 아주 굵게 잘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네, 아주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뇌선도 이렇게 쭉쭉 제2화성고 쪽으로 나왔는데, 제2화성고는 현실주의자. 그다음에, 현실 위주로 사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뭐 이상주의자라든가 이렇게 얼굴에서 올라간다든가 오면서 얼굴에서 올라간다든가 그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은 좀 문화예술 쪽이나 기획이나 이렇게 말재주, 손재주, 글재주 같은 것들이 많으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주로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현장파예요, 현실파. 그래서 주로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제2화 성구로 이렇게 딱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선도 이렇게 나와있고 두뇌선이 쭉쭉 나올 겸에 직진형 스타일이네요. 직진형 스타일이고 직선적이고 이게 뭐 잔머리로 굴리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잔머리는 아니고 있는 그대로 솔직담백하게 말씀하시는 직진형 스타일 그런 스타일일 것 같고요. 사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 같습니다. 사고 능력이요. 사고력이 뛰어나요. 여기도 봐보세요. 여기하고 여기서 상반되는 여기 또 두뇌선이 굉장히 길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생각의 깊이도 깊고요. 어떤 일들을 추진하실 때, 깊은 생각도 많이 하시고, 어떤 사고력도 깊고,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요. 그 판단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준비성도 투철합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도 두뇌선 뇌질환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 뭐, 깔끔합니다. 네, 예, 괜찮고요. 자, 감정선도, 자, 여기서 잠깐 끊겼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감정선도, 예, 부드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네, 뭐, 연애의 지상형은 아닌 것 같고요. 연애를 해서, 뭐, 이렇게, 뭐, 결혼을 한다든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예, 잠깐 나왔는데, 젊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성도 지금 심장 쪽이 좀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심장이나 폐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명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선이 쭉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운명선은 그 보신 자신의 일이든가 그 다음에 직장 그런 부분들이 좀쭉 관할한 부분인데요. 근데 운명선이 이중 운명선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본인이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려고 많이 했어요.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많이 하다가 결국은 자, 이 나이 45살까지는 쭉 하고 있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계속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까지 헤어 미용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50대에 접어들었을 때는 또 다른 일들이 같이 함께 갑니다. 뭔가가 이렇게 재테크를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일들을 헤어 미용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을 같이 겸해서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하시는 일들은 계속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끊김없이 계속 가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금성대인데 이 금성대는 뭐 이렇게 또 인기도 있고 어떤 뭐 재능도 있고 뭐 손재주 같은 것도 있을 법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 가지고 일들을 추진력 있게 쭉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솔로몬인데 뭐좀 직관적인 스타일이고 또 첫인상을 중요한 스타일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사자가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좋아요. 사자. 네. 또 관리 능력도 괜찮고요. 좋습니다. 뭔가가 일들은 굉장히 많이 하려고 올라가요. 일복이 타고나셨네요. 네. 자, 거기에 대한 재물복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나중에 이게 이 나이 때이 장에서를 치고 있는 이 부분 때 여기서부터 50이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삶의 만족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나 또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슬기롭게 다잘 대처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주식이나 그런 투자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책임감도 얕게 나가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도 책임감도 좀씩 올라가고 있어요. 뭔가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는 책임감도 이렇게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사업성도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우여곡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결혼선도 잠깐 이렇게 하향을 하고 있는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배우자 양향선도 이렇게 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별수가 있든지 사별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예, 잘 대처를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분의 원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일들이 앞으로도 쭉 하실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좀 했고요. 그런 걸 토대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나이서부터 지금 하고 있는 해외 비용을 쭉 같이 함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 또 다른 일도 생기고 부수적인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더 좋은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시고 계신 일들은 꾸준히 하게 되면 좋은 일들이 계속 따라올 것 같아요. 예. 자, 여기도. 자, 문서운을 잡는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걸 제가 추천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물론 장애선도 오고, 시련도 오고, 그렇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고 현명하게, 적응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왼손을 보시면 왼손도 굉장히 여기가 좀 길죠. 그 다음에 이분은 생명선 이렇게 쭉 갔다가 짧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네요. 이거는 이중 생명선인데요. 본인 생명선, 이중 생명선은 생명력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운명선도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자, 두뇌선도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현실주의자이신데, 현실적으로 본인의 맞는 일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고요. 아, 여기도 이제 부드러운 리더십이시네요. 예, 굉장히 감정선이 부드럽게, 검지까지 올라왔네요. 예. 수성구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이분까지 올라왔고요. 금성대도 굉장히 많고요. 끼가 좀 다분하신 것 같아요. 인기도 많고 문예술 쪽 끼가 좀 있는 것 같고 손재주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운명선도 쭉쭉 올라가는 거 보니까 예, 괜찮습니다. 재물선도 이렇게 쭉 올라갔고요. 여기도 좀 솔로몬처럼 뭐 직감력이 있는 그런 손금들 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뭐 사람을 봤을 때 첫인상을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 같고요. 그다음에 사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왼손과 오른손을 좀 봐드렸는데요. 좋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지금 헤어 미용 쪽은 계속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하시면서 삶의 만족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다른 일도 잘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께 뭐 하고 있는 헤어 미용들은 계속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함으로써 좀 운이 좀 따르기도 하고요. 대신에 건강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건강 부분, 심장이나 폐 종류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고, 남편 복이 좀 없는 게 흠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삶의 만족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평범합니다. 예. 자식 복도 사실은 자식 복이라 이렇게 딱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자식 복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아주 평범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자식 복이 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지금 하시는 일들을 꾸준히, 예, 잘 성찰하셔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면 좋은 운명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또 궁금한 거는 댓글로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루와TV 손금닷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는 항구다. 들어와, 들어와.